먼 옛날, 아주 먼 옛날에는 결혼을 하면 신부가 시댁으로 들어가 호된 시집살이를 해야만 했었죠. 때문에 결혼하는 날만큼은 신부를 여왕처럼 대접해주자 해서 화려하게 장식한 꽃가마를 태워줬는데요.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한 지금은 꽃가마 대신 웨딩카를 탑니다. 그 옛날 가마의 장식과 크기, 가마꾼의 수가 신랑의 능력을 가늠하는 척도였다면 요즘은 웨딩카의 차종과 장식의 화려한 정도에 따라 신랑 신부의 센스, 그리고 경제적 수준, 사랑의 크기를 확인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개성을 중시하는 요즘 무조건 화려하고 비싼 차를 웨딩카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본격적인 웨딩카 이야기를 하기 앞서 웨딩카를 꾸미는 장식품들이 품고 있는 숨은 의미부터 살펴보죠. 보편적으로 웨딩카라고 하면 꽃과 오색 테이프, 풍선, 장갑과 깡통 등을 장식하는데요. 꽃은 주로 로맨틱한 결혼식을 상징하는 동시에 행복한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오색 테이프는 세상의 모든 좋은 기운을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또 요란한 소리 내는 깡통은 신랑 신부의 앞날에 잡기들이 붙지 말라는 뜻이고요. 반면 자동차 와이퍼에 장갑 끼우거나 풍선 내다는 건 사실 아무 의미가 없고 그저 사람들이 주목을 받기 위해서인데 운전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 이게 연도가 2000년인가? 2000년쯤인 것 같아요, 2000년. 날짜는 기억합니다, 4월 28일. 연도는 기억 못해도. 그 당시에 자동차 운전이자. 아, 그때도 이제 자동차를 하고 있었죠. 어떤 웨딩카인가요? 아, 지금은 없어요. 95 컨버터블. 아, 시원하게 한번 뚜껑 까고 공항까지 달릴 적이 있어요. 장식은 어떨까요? 아, 우리 또 장식 안 하지. 원래 선수들은 장식 안 해요. 아이고, 뭐하러 장식? 왜냐면 기본적으로 차 자체가 워낙 튀었기 때문에 장식을 하지 않아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라고. 그래가지고 심지어 나중에 이제 와이프가 창피하니까 빨리 뚜껑 닫으라고. 그래가지고 뚜껑을 막 지나가다가 고속도로에서 막 닫고 그랬어요. 사실 그 결혼을 했다라는 의미는 상당히 축하하고 좋은데, 특히나 그 깡통 매달아가지고 뒤에 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상당히 위험한 게, 앞에서 만약에 줄이 끊어지면 이게 달리는 속도에서 튀어요, 위로. 튀면 뒤에 달려오는 차는 그냥 순간적으로 뭐 앞유리에 부딪히거나 그러면 아주 위험할 수 있지. 그래서 자기들은 좋을 줄 모르나 남에게 피해주는 장식들은 좀 피해야 되겠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배려의 아이콘이잖아, 내가. 둘이 하나가 되어 첫 발을 내딛는 중요한 순간, 신랑 신부의 발이 되어줄 웨딩카, 국가별로 선호하는 웨딩카도 다양한데요. 유럽과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주로 빈티지 클래식카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미국은 역시 무조건 리무진입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나 태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는 차종에 상관없이 웨딩카에 화려한 꽃 장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다 통합해 화려한 웨딩카 문화를 자랑하는 국가는 모두들 예상하셨겠지만 중국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 누리꾼들을 깜짝 놀라게 한 중국의 한 갑부 결혼식에서 웨딩카는 요즘 시쳇말로 웨딩카의 끝판왕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스포츠카 빨간색 F자동차를 선두로 영국의 고급 세단 R자동차 30여 대를 비롯해서 각종 슈퍼카들이 500m 길이로 길게 줄을 서서 행진을 펼쳤는데, 이러한 웨딩카 행렬에 사용된 자동차 가격을 합산해보면 무려 358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정말이지 대륙의 패기와 허세, 한마디로 띵모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대륙의 이 어마무시한 웨딩카 문화, 비단 갑부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하네요. 요즘 중국에서는 이색 웨딩카가 유행이라는데, 많게는 수십 대의 웨딩카로 도로를 점령해서 교통을 마비시키는 일은 다반사고요. 자전거, 불사기, 트럭을 개조한 웨딩카도 등장했고, 버스나 지하철 등 이 공공이동수단을 통째로 빌려서 웨딩카로 사용하는 일도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이라고 합니다. 웨딩카에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뭐가 있습니까? 예전에 쌍자동차 직원이 결혼하는데 나한테 자기네 차 내비두고 딴 차를 좀 해달래. 그래가지고 그걸 한번 해준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직원이 부사장이 아마 그 결혼식에 왔던 것 같아요. 근데 부사장이 웨딩카를 딱 보고 쌍용차가 아니고 다른 수입차였거든. 갑자기 오더니 너는 우리 회사 직원 아니네? 그 말 한마디 얘가 순간 얼었던 기억이. 왜냐면 그 차를 내가 운전했거든. 지금은 아, 지금 차장이야. 잘 다녀. 중국 가품만큼은 아니더라도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 조금은 호사 누리고픈 게 모두의 욕심일 텐데요. 국내 한 결혼정보회사에 따르면
최근 결혼을 계획하는 신랑 신부의 60% 이상이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오픈카나 리무진으로 웨딩카를 선택하겠다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일생에 단 하루 조금 사치를 부려봐도 나쁠 건 없죠. 더욱이 우리나라 웨딩카 대행 서비스 아주 다양하게 잘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 지금부터 상세히 살펴보죠. 올 봄 결혼 앞둔 예비 신랑 신부들 귀 쫑긋 세우고 꼼꼼히 메모하면서 잘 들어주십시오. 먼저 렌트카 업체를 이용하는 겁니다. 국내 수많은 렌트카 업체들을 통해서 프리미엄 수입차부터 지붕이 열리는 컨버터블 등 다양한 웨딩카를 대여할 수 있는데요. 대여 시간도 짧게는 서너 시간부터 길게는 2, 3일까지 조율이 가능하다고 하니 합리적인 가격의 웨딩카 대여 가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전을 해줄 친구나 지인이 없을 경우 렌트카 업체의 기사가 공항까지 배웅해주는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담당 기사의 운전 경력이나 보험 가입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보는 건 필수겠죠? 다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웨딩카 선정 방법, 웨딩카 전문 이벤트 업체를 이용하는 겁니다. 일반 렌터카와 달리 이벤트 업체 웨딩카는 화려한 장식까지 옵션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용 가격이 업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통상 국산 중형급 세단의 경우 자동차 대여비에 장식비, 유류비, 기타 통행료를 포함해서 18만원에서 23만원 사이가 된다고 합니다. 일반 수입차의 경우는 대략 30만원 정도라고 하니까 나름대로 비교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요즘 인기 있는 대형 리무진 같은 경우는 60만원 선에서 대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결혼식 당일 아침 미용실과 공항까지만 타고 다니는 웨딩카에 수십만 원씩 투자하는 게 아깝다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료로 럭셔리한 웨딩카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호텔과 수입 자동차 회사에서 진행하는 웨딩카 이벤트를 이용하는 건데요. 단, 말 그대로 간헐적으로 펼쳐지는 이벤트인지라 눈 크게 뜨고 발 빠르게 정보를 수집하는 수고는 좀 하셔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예비 신랑 신부들이 꿈의 웨딩카로 꼽는 자동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설문조사와 인터넷 검색, 그리고 주위에서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임의대로 선정한 내용인 만큼 오차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점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꿈의 웨딩카 베스트 3! 첫 번째, 영국 왕족들이 결혼할 때 탄다는 영국 R사의 P모델입니다. 중후하면서도 우아하고 호화로운 외관에 안락하고 편안한 승차감을 자랑하는 최고급 세단, 가격이 무려 6, 7억 원에 달하는 럭셔리카죠. 많은 예비 신랑 신부는 부와 명예를 상징하는 최고급차 타를 사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자 하는 바람과 함께 피곤한 결혼식이 끝난 후 편안하고 조용하게 공항까지 이동하고 싶어서 이 모델을 선택한다고 하네요. 드림 오브 드림, 꿈의 웨딩카 베스트 3! 다음은 이탈리아산 스포츠카 L 자동차의 A모델입니다. 2인승 컨버터블로 최대 출력 700마력을 자랑하고요. 최고 속도도 시속 300km까지 낼 수 있다고 하니까 말 그대로 꿈의 스포츠카, 아마도 신부보다는 신랑들이 더 선호하는 웨딩카겠죠. 꿈의 웨딩카 베스트 3! 다음은 대한민국은 물론 전세계 웨딩카 시장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미국 L사의 초대형 리무진! 차체 길이가 길고 웅장한 디자인이 주는 존재감은 웨딩카 자체가 결혼식을 빛내줄 정도인데요. 때문에 많은 신혼부부들이 꿈의 웨딩카로 꼽은 거겠죠. 그 밖에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들 중에는 흔히 연예인차로 불리는 럭셔리 수입밴을 비롯해서 앙증맞은 디자인의 미니 자동차를 선택한 분도 많았고요. 무엇보다 수많은 분들이 웨딩카로 값비싼 수입 렌트카가 아닌 친구차, 아버지차, 자차를 선택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경기자님은 블라인드 웨딩을 한다면 네. 네, 어떤 차를... 아, 그냥 롤스로이지 뭘 고민해. 갖고 와.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롤스는 제가 나도 한번 태워주고 싶어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롤스는 희승을 잘 못하는 차 중에 하나예요. 아니 시승차를 안 줘. 너 따위의 시승은 필요 없대. 리마인드 웨딩을 한번 더 하시고 싶으세요? 리마인드 웨딩 해야죠.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저는 최정원 여사를 사랑합니다. 짜증.